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 명 모두 많이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구나. 거기까지 이틀은 길을 가야 하는데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하지만 주님, 잠들었으면 그냥 혼자 힘으로 깨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내가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말한 진짜 뜻은 사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이란다. 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고 게다가 무덤에 들어간 지도 벌써 4일이나 되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